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서구 평리동인데요. 서구 평리동 서부 경찰서와 서구청구 옆에 바로 옆 동네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쪽에 보면 도로변인데 저기 신평리 내거리입니다. 서구 쪽 호재 굉장히 많죠. 우선 이제 서대구 KTX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줄 만한 이제 트램 노선 4호선 순환선이 아마 신평리 내거리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고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가격적으로 메리트 아주 좋습니다. 몽땅 금액이 6억 2천입니다. 바로 이 건물 제가 오늘 보여드리러 왔어요. 현재 보면 옆집과 이 집의 차이점은 지금 보시면 옆집에는 위쪽에 보면 이제 가대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일조권 제한을 받아서 현재 건축 행위를 못하는 쪽에 여기 가대기가 쳐져 있는데 오늘 요거 볼 건물 이거는 보시면 여기 가대기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냐?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건물이 앉아 있는 땅 지목 자체는 상업 지역이고요. 옆에는 주거 지역입니다. 현재 여기 8m 도로를 기준으로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나뉘는데요. 이 건물 바로 앞쪽, 이 건물 바로 서쪽 편으로 바로 대도로변입니다. 대도로변의 바로 한 블록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목 자체도 상업지역이고 매매금액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 매매금액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의 수익률도 좋겠죠. 그리고 대출 없이 뭐 부담 없이 인수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도 대출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 대출이 없다 보니까 건물에 내가 투자해야 될 비용이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분들도 이 건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주차장은 총 8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우측에 4대와 좌측에 4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부터 이제 주인 세대까지 있는 그런 구조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현관 들어오면 저 바로 센서등이 뒤일 줄 알았는데 딱 맞게 떨어지네요. 자, 2층이랑 여기 주인 세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이 낮아서 이 계단 한 칸 한 칸 폭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올라오는데도 크게 뭐 힘들진 않고 충분히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는 이제 원룸이 4가구 임대가 되어 있고 현재 공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층도 똑같이 원룸이 4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리의 주인 세대는 현재 거주 중이셔서 지금 바로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주인 세대 제가 같이 겸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옆에는 원룸이 또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건물 관리하시면서 방수도 한번 하셨네요. 물이 뭐 삐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수도 해놓고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해오시는 것 같고요. 주변 보시면 바로 뒤편에 반도건설에 아파트 짓고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보시면 뭐 서한, 화산파크, 그리고 뭐 영무회담 등등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아파트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그냥 8000세대 들어오죠. 지금 저기가 입주가 다 되고 여기도 입주되고 하면 이 신평리 내거리 주변이 엄청 발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대구 KTX 역사도 다 지어지고 향후 이제 여기가 현재 비역세권이지 않습니까? 향후 역세권으로 바뀌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뭐 투자 가치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이 도로변 대도로변과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도로변이 걸어서 뭐 1분도 차 안 걸리죠. 뭐 서구는 현재 비역세권이긴 하지만 버스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구 중심 뭐 동성로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생활하기도 참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9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138제곱미터, 건물 284제곱미터, 건축연도 2007년 9월에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총 8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가 6억 2천입니다. 대출은 없고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1억 6,800만 원.
그래서 현재 인수가 4억 5,200만 원에 월세가 252만 원 나옵니다. 수익률도 7% 나오는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면 6억 200만 원에 거주하시고 월세 250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야, 뭐 대출 부담은 한계도 없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의 건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앉아 있는 땅 자체가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뭐 추후에 건축 행위하기도 앞쪽에 있는 주거 지역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건물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정말 기대해볼 만한, 그리고 기대해도 되는 그런 위치이니까요. 영상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길 건너가 아니고 바로 옆이가 서부경찰서와 그리고 뒤편에 서구청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는 신평리 시장도 가까이 접해 있는 위치이니까 오늘 건물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위치적으로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